네,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지은입니다. 정치권이 때아닌 계엄 시나리오 공방으로 연일 뜨겁습니다. 시작은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발언에서 계엄 준비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악용된 계엄령, 왜 다시 2024년 이 시점에 화두가 됐는지, 계엄령의 의미 그리고 그 파장, 전우용 역사학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유사시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혀서 다시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한일 관계, 일본 정부는 컵에 기울어진 한일 관계인데 컵에 비어있는 절반, 여기에 물을 담을 생각이 일본 정부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4일입니다.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죠. 이분의 통찰과 먼저 만나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정치권에서 계엄령 얘기가 나와서요. 사실 저는 계엄령이라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폭압적이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일단 계엄령이라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던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계엄이라는 말은 경계를 어미한다 뭐 이런 좀 평이한 용어죠, 원래는. 근데 이게 근대법으로는 국가의 이제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을 군에 맡기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계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99년에 제정된 대한국 국제에서 황제에게 계엄 및 해엄권이 있다라고 명기한 데서 시작하는데, 실제로 계엄 상황이 벌어진 것은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사실상 이제 한반도 전역에 걸친 통치권을 행사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1919년까지는 사실상 계엄 상태였어요. 헌병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예, 예. 또 헌병이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고, 직결 심판으로 직결 처형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 날 때까지도 한반도 전역이 사실상의 계엄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헌정 실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이후에 실제로는 9차례, 그리고 이제 건수로 굳이 따져보면 10차례 계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4번, 박정희 정권 때 4번, 또 박정희 사후에 2번, 총 10번이 있었죠. 마지막 계엄은 아시다시피 1980년 5.17, 이제 11.6 이후에 실시되었던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 계엄이었고, 네. 벌써 44년이 지났죠. 근데 이 계엄, 이제 10차례의 계엄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952년에 부산, 그러니까 전국에 내려진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그 경남북과 전남북 그리고 부산 여기 일대 내려진 계엄이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뭐 곳곳에서 사실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예. 또 아직은 좀 그 산간지대에 이른바 뭐에 공비라고 불렀던, 예.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 계열의 무장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서 특별히 계엄을 실시할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실시하고,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요. 체포하고 그 중에 12명, 그러니까 체포의 혐의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로당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공산당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체포해서, 왜 그랬냐면, 예.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이승만이 당시에 이제 우리 제헌헌법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당장 6.25 전쟁을 예측도 못했고, 예. 대비도 못했고, 전쟁 나자마자 서울 시민에게 우리 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하고 먼저 도망갔었고, 그쵸.
그리고 전쟁 중에 거창 양면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또는 수많은 양면학살 사건들이 벌어졌으니까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다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시 국회 의석수 자체가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아주 예.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다시 대통령을 하려면은 일단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헌법 개정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협박한 거죠. 찬성해라. 그래서 찬성은 끝까지 찬성하지 않은 12명은 실제로 국제공산당 가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나머지 이제 38명하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예. 이제 국회에서 이른바 발췌기원이라는 걸 통과시키죠. 이로써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뭐 전쟁 중에 직접 선거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예. 뭐 이제 이게 민의가 제대로 표현되는 건 아니죠. 그를 위해서 이제 계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 연장 언론 이런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곧바로 이제 현직 대통령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방법. 박정희 정권 때도 이제 첫 번째 계엄은 5.16 쿠데타 나고 나서 직후에 했었고 쿠데타 직후에 두 번째 계엄은 이제 65년도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너무 거세게 불타오르니까 63 반대 이제 계엄을 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른바 10월 유신을 하겠다고 그것도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유신헌법을 제정한 예. 거죠. 그러니까 10월 유신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이 곧바로 개헌으로 연결된 두 사례죠. 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네 번째 개헌은 저 계엄령은 예. 이제 부마 사태 당시 부마 항쟁 당시에 예. 부산 마산 지역에 내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사망하자 곧바로 이제 계엄령이 다시 내려졌고 이 계엄은 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계엄령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 일당이 비상계엄을 네. 이제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역시 이제 제5공화국을 출범했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세 차례의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 때는 헌법 개헌 개정 네. 이것과 연결돼 있으면서 당시의 실질적 권력자의 집권 연장 또는 장기 집권 아니면 종신 집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또 개헌이 많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정도의 외환 및 내란의 위기가 잦다는 거는. 근데 1948년부터 어쨌든 80년까지 불과 32년간 10차례의 계엄령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론돼 본 적도 네. 없다가 박근혜 탄핵 국면 때 2017년에요. 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 사이에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이제 계엄 가능성, 예. 계엄 준비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 이게 당시에 추미애 씨의 폭로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어쨌든 그 주무장관 주무자였던 당시 이제 기무사령관은 그 직후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예. 네. 도주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귀국했고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계엄 시나리오는 뭐 이제 언제고 사실은. 비상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 계엄을 실시하고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언제고 세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뭐 계엄을 검토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사태가 어떤 정도의 비상사태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외환 또는 내란의 상황이 닥친다면 계엄을 실시하되 어떻게 각 부대든 미리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컨대 이제 무슨 도산 계획이 아니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네.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맞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을 예. 불러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이건 아주 구체적 도산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거라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워낙 이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 중에 상식에 맞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이 민주주의 시대의 계엄령 운이 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비상식적인 정권에서 비상식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단 그 역사적으로 크게 굵직하게 언급해 주신 계엄이 한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계엄이 어떤 헌법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그 이전에 선행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물론 이거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실행돼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그냥 세우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지난 10년간 이제 국제적으로 큰 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던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나라가 브라질과 튀르키예요. 일단 브라질 얘기를 해보죠. 브라질 얘기는 한국하고 이제 1차 이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룰라를 브라질 법조계가 우리랑 좀 달라서 거기는 기소권을 판사가 가지고 있어요.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판사가 이른바 부패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네. 사람인데 룰라 후보가 그전에도 대통령이었었거든요. 대통령이었다가 한 차례 물러나고 이제 다시 재출마하려던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것 자체를 이제 브라질 법원이 고백하고 이 룰라 기소는 브라질 사법사상 중대 실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반성문을 쓰는 일까지 생겼어요. 2023년인가 그랬을까 작년인가요? 허위 기소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 예. 처음 듣는 표현이네요. 예.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어요. 예. 브라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브라질 법조 언론 엘리트들이 일종의 좀 법망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그래서 이런 걸 연성 쿠데타라고 그래요.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엘리트들이 이른바 노동자당 출신이니까 이른바 이제 서민 중심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예. 법으로 엮어서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네. 세워놨던 거죠. 뭔가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뭐 법적으로는 네. 하자 없는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리고 그렇네요. 구속했고 구속해서 예. 출마 포기 선언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 편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 이제 그 당선된 사람이 보우소나루였었는데 예. 당시 브릭스라고 그래서 이른바 브라질은 세계 신흥 이제 그렇죠. 예. 강국으로 떠오르던 나라였어요.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네. 인도, 차이나. 그리고 차이나 이렇게 네 개의 예. 나라를 꼽힐 만큼 그렇게 잘 되던 나라가 이제 보우소나루 정권 사이에 완전히 망가졌죠. 엄청난 국가 기업들이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했고 네. 얼마나 무능했냐면 다시 코로나 위기였었는데. 팬데믹 상황이었었는데 브라질에서는 백신을 정부가 나눠준 게 아니라 범죄 조직들이 나눠줬어요. 마피아가 일부 서민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 그럴 정도였어요. 결국은 이제 워낙 심각한 부패와 그 다음에 이제 무능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룰라가 정권을 잡았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 파괴 때문에 위기의 민주주의 이런 식의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법으로 민주 이제 이른바 법조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고 중요하게 예. 예. 한국 상황이 그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연성 쿠데타 윤석열 집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에 대한 네. 아주 그 뭐 온 가족까지 살짝 털어서 하다못해 인터넷 퀴즈 시험까지 털어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눌러앉히고 이재명 지금 후보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 건의 별건 그렇죠. 기소 예. 계속 이제 법정에 연금해 네. 놓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다음번 선거 전에 뭔가를 이제 좀 내놓으려고 유죄 판결을 예. 내리고 후보권 자격을 박탈하면 또 한 번 브라질과 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들이 있고 또 그걸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몇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비상사태가 올 만한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교수님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제 혼자 생각인데 예. 하나는 예컨대 독도 문제일 독도 문제. 수 있어요. 예. 예컨대 뭐 독도를 공유한다는 선언이라든가 예. 공유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독도 인근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다든가 일본 육상자위대가 합동 훈련을 한다면서 한반도에 상륙한다든가 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죠. 또 하나는 기시다도 또 온다고 하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벌써부터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독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들 이제, 중에서도. 이제 현재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면 너무 네.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지금으로서는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강제징용 이제 배상 문제, 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 문제 계속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이제 독도에서 해상 훈련 하지 말라고 이제 국방성 장관 명의로 국방 대신 명의로 강력한 이제 경고 성명을 발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조치한 것도 없고 국방부 장관 명의의 반대 성명도 없고. 좀 이런 상태니까 그런 좀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두 번째 가능성이라면 이제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난다면 그때도 또 대규모 시위가 예.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브라질에서 그랬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계엄령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죠. 이걸 내란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규정할 수 있고 예. 또 거기에 앞서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 또는 난동으로 규정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 시나리오를 짠다면 이제 그런 때가 혹시 올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국민 보편적인 이제 감정에 또는 정치 의식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대규모 시위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박근혜 때 계엄령을 그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또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겠죠. 아마 제가 이제 그 권력 핵심에 있다면 그리고 이런 식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양보안 네. 또 하나가 이재명 네. 유죄 판결 문제 예.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좀 상황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나라가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2016년인가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 6시간 만에 진압됐는데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이제 분석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쿠데타냐 아니면 짜고 한 거냐 약속 대련이냐 그렇죠. 예. 왜 그랬냐면 에르도안 당시 대통령이 이제 이 군사 쿠데타를 6시간 만에 이제 끝난 건데 진압하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다 숙청했죠. 예. 10만 명, 그러니까 뭐 이제 공직에서만 4만 명 이상이 쫓겨났고, 무슨 뭐 대학이라든가 학자들도요. 기업체들이라든가 예. 이런 데에서 숙청당한 사람이 10만 명 선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어떤 처지냐면 2033년까지 평생 종신 집권이 가능한 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내에서 반대 세력들을 예.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처단하고 예. 뭐 잡아간 거죠. 뭐 국회의원들을 언론 이제 장악하고 또 시민사회 내에서의 에르도안 반대 세력들을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당시에서도 쿠르드 자치 세력을 뭐 지원한다든가 튀르키예의 영토 분리주의 세력들과 결합해 있다든가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평생 집권의 길을 닦아놓은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지금 튀르키예는 늘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뭐 대략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 그러니까 이제 최근 10년이라고 말씀드린 네. 것이 이제 두 나라의 공통점이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길어요.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길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짧죠. 짧고 이런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라서 얼마든지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시나리오일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했다고 하지만 87년 이후로 그 이제 따지면 예, 최 40년도 안 되고 예, 그렇죠. 4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예. 가지고 있고 아직도 독재 정권 시절에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형식 현상적으로 가능하냐. 괴담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괴담이죠.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는 이건 괴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이게 무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 2024년에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괴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권력 핵심부에서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면서 이른바 외환 또는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 보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어디부터 잡아놓고 또 국회가 우리 좀 워낙 계엄령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현행 헌법에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네. 있어요.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면 그렇죠. 이거는 뭐 국회에서 이거를 해엄을 의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보니까 단서 조항이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현행범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전제를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때 딱 그랬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바로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체포를 하는데 누가 네. 어떻게 항의를 하겠어요. 이 체포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가 무슨 현행범이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괴담일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 괴담이죠. 네. 괴담이라고 봐야 돼요. 예. 왜 무슨 뭐 기업령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두 가지였어요. 예. 독도 문제거나 네, 네. 아니면 이재명 유죄 판결 예. 문제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예. 있고 그걸 이제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면 막을 길이 없고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이른바 해엄 요구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거죠. 계엄이 선포되면 SNS 활동도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끊어버리죠. 네. 유언비어 네. 유포에 네. 해당하고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계엄이 선포가 돼요. 라고 하면 어떤 일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정권 핵심부에 지금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5.16 나고 나서 이제 계엄 선포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국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지나면서 국유지가 대부분 사라져요. 네네. 대부분 이 저 군인들한테 헐값으로 불화가 되죠.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경제개발 뭐 저 관치 경제였으니까 예. 사업 과정에서 하다못해 무슨 뭐 고속도로 휴게소든 어느 뭐 저 어떤 골프장이든 상당히 많은 이권들이 또 이 쿠데타 가담자들한테 들어가요. 그 쿠데타 가담자들한테 엄청난 재산들이 들어가서 평생 네. 먹고 남을 만큼 들어가요. 근데 지금 계엄을 하고 이제 군을 동원해서 정권 연장 또는 정권 유지를 계획한다면 군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검찰한테 검찰과 나눠 가질 건가? 예, 근데 뭐 50억씩 이렇게 예. 퇴직금 받고 하는 그런 특권들을 더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네. 이제 군은 또 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죠. 일단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행사하게 되면 예. 모든 정보들을 다 갖게 돼요. 계엄사 합동수상본부가 모든 네. 정보들을 갖게 되고 또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모든 정보들을 조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건 뭐 이제 증언 조작이나 진술 뭐 허위 진술 유도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문으로 그런 가짜 진술들을 만들어내서 누구든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사례를 보면 4.19 났을 때도 이승만이 계엄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라고까지 지시를 하는데 당시 계엄사령관이 명령을 안 들어요. 네네. 송영찬 장군이 발포 금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경찰이 쐈지 군은 시민들을 발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승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너무 심각한 걸 아니까. 이 상황에서 이승만 편에 서서 이제 섰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기들도 손해다라고 예.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뭐 국민을 사랑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러니까 군이 총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언제든지. 민심 이반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걸 내리면 계엄군이 거꾸로 총구를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군이 이제 신임을 얻고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결코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에서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계엄군이 대통령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계엄군한테 환호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엄군으로서는 정의의 편에서 싸웠다고 자기 이후에 자기 집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지율이 20%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했다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경고 사항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계엄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비슷한 사례인데. 러시아에서 공산당 집권이 무너질 때 그때도 계엄령 상태였어요. 예. 탱크가 이제 크렘린 광장, 모스크바 광장에 딱 나와 있었죠. 공산당이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탱크로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리스 엘친이 탱크에 올라가서 이제 공산당 비난 연설을 해요. 그 탱크에 있던 저 그 군인들이 쏘지를 않죠. 세지도 않아요. 그러므로써 보리스 엘친은 이제 일약 러시아의 영웅이 되고 소련 해체의 이제 주역이 되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을 지금처럼 예. 이제 뭐 스스로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군부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게 장악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국민들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다면 비상사태에서 비상사태가 온다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빌어서 반대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숙청하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에 하나 예. 혹시라도 만에 하나 가지고 예. 있다 하더라도 그 칼은 이제 뽑는 순간 이미 자기 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예, 배우게 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저희가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냥 얘기를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냥 얘기를 나눠본 거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으면 좋겠는 이야기인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좀 괴담이길 바라요. 예, 괴담이 그러니까요.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3년 내에 우리 사회가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일을 이제 예상한다면 네. 또 가능한 뭐 시나리오가 되는 거겠죠. 지금은 예. 괴담이지만 언제까지나 괴담일 것이냐 이건 좀 얘기를 해볼 좀 짚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